조금 전 우리가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3장 1절에 등장을 하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에스더서를 보시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떤 인물인지 에스더 2장 5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먼저 보십시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키스의 증손이요. 자, 키스의 아들은 사울왕입니다. 그러니까 아, 사울왕의 손자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둘 사이는 대적의 관계입니다. 적대 관계가 있는 인물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 새벽 시간에 제가 신명기 25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하늘 아래서 멸절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살에서 지워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2절과 13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는가 하는 겁니다. 왜 아말렉을 하늘 아래서 지워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노트에다가 글을 쓰고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죠. 그 단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지워버리라는 거,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예.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60만 대군 하지 않아요? 60만 3,550명이 이렇게 쫙 행진해서 장정들만 나가는데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부녀자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합하면 뭐 200만이 될지 300만이 될지 400만이 될지 확실한 것은 알 길이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 정도 됐다는 거죠, 인구수가.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군대가 행진을 하다가 보면 피곤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이 등산에서 산에 올라가기만 해도 뒤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산행 못해요. 죄송하지만 나 따라올 만한 젊은이들 별로 없어요. 올라가다 보면은 못 올라와. 킥킥킥 거려요. 예. 그러면은 뒤처진단 말이죠. 그런데 병사들이 뒤처지니까 아말렉 군대들이 처진 병사를 가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을 죄악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에스더서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나서 역대하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시작을 하는데 어떤 성경이 등장을 해요? 에스라서가 등장을 하죠. 에스라서를 보시면 바사와 메대국의 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레스가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어떤 왕이 등장을 하느냐?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해요.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해요.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에스라서를 읽으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딱 한 번 딱 등장을 하고는 말이 없어요. 네, 말이 없어요. 아하수에로 왕에 관해서 전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닥사스다 왕에 관한 것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이 펼쳐질 때 어떤 성경이 펼쳐져요? 느헤미야서가 펼쳐져요. 그러면 느헤미야의 배경은 어느 왕 때 시절인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작은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에 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자, 그러면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에스라서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에스라서 6장과 7장을 가면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을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 바로 전왕이니까 그 정도의 역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은 BC 485년에서 464년경에
활동을 해서 왕위로 즉위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말렉 사람 하만이 이제 이 나라에서 살고 있었고 유대인인 모르드개가 바벨론 포로 시절에 끌려와가지고 이 나라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출애굽기 배경과 신명기 배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말렉은 하늘 아래서 지워버리라는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둘이 만난 거예요. 어디에서 만났는가? 이 페르시아 메데파사국의 왕궁에서 만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만은 이 당시 국무총리 이 정도의 주위를 얻어서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았던 그러한 대신이에요. 국무총리예요. 그런데 모르드개는 항상 대궐문에서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배옷을 입고 항상 제 가운데 앉아서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 그냥 대궐문에 앉아있는 아비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서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말씀이 단 한 곳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 소리가 없어요.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 나오지 않아요. 어디를 읽어도 성령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성경 아니지 않나는 거죠.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는데. 그래서 이 정경성 논란을 그래서 불러일으키는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알 수가 있어요. 왜 에스더서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빠져버렸을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로 돌아가 보십시오. 일제시대로 돌아가면 예수님 마음대로 찾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대로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지 않아요. 그러면은 일본 군사와 싸워야 되겠다. 싸우지 못해요. 그러면 무슨 찬양을 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본이 우리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놈들이 마귀 집단 이렇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찬양의 실질 실화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억압 정치가 들어가 버리면은 표현을 못하는 거죠. 이러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소리, 예수님 소리, 성령님 소리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모르드개가 제 가운데 앉아서 울부짖고 통회하고 누구에게 했을 것이냐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의 왕후가 왕의 잔치에 왕이 왕후여 당신의 그 아름다움을 이 많은 대신들에게 각 도 지방장관들에게 당신의 아름다움을 좀 보여달라 그 자리에 초청을 했는데 왕후가 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왕이 성경에 고민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직언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고민에 빠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었는데 그가 누군가?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삼촌이란 말이죠. 삼촌. 예. 그래서 양육을 했던 딸처럼 양육을 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네가 아스로 왕에게 절대로 민족을 밝히지 말아라. 유단이라고 하는 걸 밝히지 말아라. 숨겼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만이 대궐문에 있는 모르드개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른 신하들은 다 대궐문에 있는 신하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그래서 왕의 인장바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음모를 꾸며요. 그런데 신하들이 하만이요 모르드개가 유대인입니다.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가만히 하만이 음모를 꾸밀 때 두 가지 계획을 세요. 저런 놈 같으면 한 놈만 죽이면 안 된다. 민족을 말살해버려야 되겠다. 모르드개가 이 사실을 듣고 모든 민족이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하니까 그때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입어요. 책 가운데 뒤집어 써요.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대굴문에 나가요. 그런데 왕궁의 법이 굵은 배를 입으면 왕궁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대굴문에 진입해 올 수가 없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유태인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통하죠. 눈물바다를 이루지요. 각 도성에서 금식하며 울부짖고 부르짖습니다. 이때 왕후 에스더가 심히 근심을 했어요. 유다인의 모든 민족이 진멸하는 조서가 내려져서 127도에 전달이 되었다. 너는 왕에게 나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도가 아닙니다. 왕에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4장 8절에서. 그랬더니 에스더가 내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르드개가 그러죠,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만일 네가 왕에게 나가서 이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른 데가 어디겠습니까? 다른 데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다른 데가 하나님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백성을 주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외치지 못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북한에서.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예수님하고 다닙니까? 다니지 못해요. 아무 말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대째 지하교회에서 예수 믿는 북한 주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소리는 외치지 않아도 그들이 말없이 침묵으로 울부짖는 기도 속에서 누구에게 구원을 외치고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외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서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더, 네가 이 일을 안 하면 너 망한다. 너 죽는다.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 집도 죽는다. 예.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나는 이 말씀을 딱 한번 써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딱 한번 써본 거예요. 내가 예, 어느 때 썼는가? 우리 별내 지역 개발이 될 때, 우리 별내 지역에 일대 예, 별내 LH 사업 단장이 왔는데 정보가 내게 들어왔어요. 목사님, 장로님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하고 정보를, 내부 정보를 나한테 흘려주었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장로님께서 별내 땅에 하나님께서 단장으로 보내신 것은 땅 장사하라고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세우고 가십시오. 장로님께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예. 무서워했겠어요? 안 무서워했겠어요? 이 장로님이. 여러분, 그는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하겠습니다 하고 그는 언제든지 자기 관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편을 들어서 일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은 은퇴하셔버렸습니다만은 그것이 높은 관리에게 알려졌다면 목 잘릴 일이죠. 예.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그 관에다가 간청서를 하나 썼어요. 부드럽게 썼더니 목사님 이렇게 쓰면 됩니까? 자기가 다 바꿔버려요. 예, 문구를 싹 바꿨어요. 강한 톤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장에게 편지를 띄워서 올렸는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요. 보름 후에 고친 자기 자리에 그 문서가 되돌아온 거예요. 물론 자기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어요. 규정은 못 고쳤지만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 교회 편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는 은퇴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모르드개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를 하고 내가 3일 동안 나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을 하겠으니 나를 위하여 유다인들은 금식하여 주소서 모르드개에게 통보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만 빠져있는 이야기지 나도 하나님께 간구하겠으니 당신들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각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아 하만과 모르드개의 투쟁 속에서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 오늘 제가 제대로 설교 제목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모르드개와 하만과의 투쟁은 아말렉과 유대인들 간의 투쟁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전쟁과 같은 이 투쟁 속에서 지금 근간이 무엇입니까? 이 투쟁에서 이기고 있는 근간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예. 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이 나를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지만 금호를 내밀지 않았지만 내가 왕에게 그냥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는데 왕이 기쁨으로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에스더의 너의 청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하만의 이야기를 해주죠. 네, 하만의 이야기를 해줘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예. 하만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내 민족의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감히 에스더 너에게 이와 같은 것을 품고 있는 자가 누구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이 악한 하만인이다. 왕의 잔치에 지금 누가 나왔는가? 하만이 함께 나와 있는 것이죠. 내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때 하만이 벌벌 왕과 왕 앞에 떨었습니다. 아스레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왕궁 후궁 뜰을 이렇게 거닐다가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왕후 걸상에 하만이 탁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왕이 이제는 후궁에게 이 왕후에게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 소리가 왕의 입에서 나가니까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나갔으니까. 예. 하만의 주의를 포위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만을 끌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하만이 25m 높은 장대를 지금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매달아 죽여라.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만이 처단됐죠. 여러분 이처럼 아말렉 사람 하만과 유태인 모르드개의 투쟁 속에서는 누가 승리를 해나가고 있습니까? 모르드개가 승리를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왕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모르드개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하만에게 빼놓았던 인장반지를 누구에게 주었는가? 모르드개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이 인장반지만 있으면 마음껏 도장을 찍어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장반지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하만이 진멸으로 얘기했던 그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취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한번 어인이 찍힌 것은 누구도 변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인을 찍어서 반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임죄를 가지고 오는 계기가 됩니다. 1월 13일 날 하만이 모의를 했던 것을 3월 24일 날 모르드개가 이제 서기관들을 다 소집하게 되고 인도와 구스까지 127도에 유태인들 지방관 장관들을 다 모집을 해가지고 새로운 조서를 꾸미지요. 여기에 이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유태인들은 함께 모여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모아가지고 너희들을 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쳐서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자멸하고 그 재산을 빼앗아라. 이게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어요? 하만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하만의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 이제 하만 일당들을 처단하라는 거죠. 이것을 각 도에 왕이 탄 말을 내주어서 급하니까 빨리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최고의 말을 사용을 해서 전달을 했어요. 조서가 전달이 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우표를 이렇게 어떤 우표를 삽니까? 아주 특급 아주 가장 빠른 우편으로 등기로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탄 준말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한 거예요. 급해가지고. 예. 그때 모르데개가 이제 조복을 입히는 입었는데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어요. 큰 금관을 썼어요. 자색 가는 배옷을 입었어요. 왕 앞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모르데개가 그 왕궁 뜰에 있을 때 넷이 두 명이 아수르의 왕을 죽이려고 음모한 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에스더에게 전달을 하고 아수르의 왕에게 전달을 했는데 어느 날 아수르 왕이 궁중 일기를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이 모르드기에게 어떤 관직을 주었느냐 그러니까 아무 관직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만 죽기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물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상급을 내려야 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그 내용을 모르니까 자기인 줄 알고 왕복을 입히시고 왕의 말을 타게 하시고 예, 금관을 씌워서 많은 백성들 앞에 타고 다니게 해달라는 그때 이런 의복이 나오는 거예요. 큰 금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하만이 죽은 후에지만 모르드개가 이렇게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영광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존귀함이 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9장과 10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날짜는 아달월 14일,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14일 날 하만 일당을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14일에도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14일, 15일을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제 이날에 수산 도성에 500명, 300명 하만 일당들을 죽이고요. 약 7만 5천 명 정도를 쳐 죽여서 멸절을 지키죠. 자, 그리고 9장에 보시면 우리가 부림절에 관한 말씀을 읽었는데 유태인들은 금식하고 울부짖고 해서 자기와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이 절기를 명절로 정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어요. 이 말씀은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은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유태인들이 죽음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날이 되었습니다. 희망의 날이 되었습니다. 복된 날이 되었습니다. 하만 일당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영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목적입니다. 이 목적입니다.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하만과 모르드개와 같은 싸움을 지금 세계 도처에서 벌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대선에 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급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당선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아 미국 대선 속에서 지금 부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정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지금 일반 방송들, 일반 신문들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못 봅니다. 거기서는 못 읽어요. 전혀 판세를 못 읽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뉴스만 듣고 계시기 때문에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좀 내면의 세계 속으로 쭉 좀 들어가서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무슨 전쟁이 지금 터지고 있는지 그걸 읽어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거짓이 누굽니까? 참이 누굽니까? 드러났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일어났는데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답을 어디에서 얻어야 될 것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에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서 얻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가, 누가 지금 하만 쪽에 속해 있고 누가 모르디게 쪽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읽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제가 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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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아, 한 달, 두 달 안에 답을 얻어내게 될 걸로 믿습니다. 내년도를 보십시오. 내년도 2021년도가 되면 선과 악의 싸움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네.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아, 저래서 우리 목사님이 10월달, 11월달 저렇게 말씀을 외쳤구나, 동일한 말씀을 외쳤구나. 제가 동일한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때보다 그냥 외친 게 아니에요. 깊이 기도하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 깊이, 어떤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면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대에 아무리 악한 것들이 돌아다닌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악한 하만이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 편에 하나님이 안겨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 가슴속에 깊이 잠겨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로 영적 눈을 떠서 진리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가를 분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